여러분 여기가 라라 집인데 라라는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라라에게 받은 선물이 많아서 좀 선물을 해준다고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데 하나 걸렸어요.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화장대입니다. 라라 화장대를 보고 가슴이 아프죠. 일단 라라의 화장대를 최첨단하겠습니다. 근데 좀 슬픈 게 뭐냐면 이게 화장대지만 화장대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게 서랍이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고 있어요. 보시면은 뭔가 립스틱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찢어져 있는 이게 종이 가방이네. 아 슬프다. 이 뚜껑은 어디 갔어요? 이거 뭐야? 아, 심지어 이거는 깨졌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거울. 거울 왜 다리가 없어? 귀걸이 박스 골드 이건 좀 예쁘다. 어? 헐 여러분 귀걸이 상자가 아니라 페레레 그거 초콜릿 통이네요. 여기 이렇게 모자라서 여기 놔뒀네요. 나라를 위해 내가 뭘 좀 해줘야겠구만. 여러분 네 오늘 제가 편집 때문에 라라 집에 미리 와 있는다고 허락을 받은 상태고요. 라라는 현재 촬영을 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라라에게 선물할 화장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와! 왔다! 이거 진짜 무거운 거 제가 들고 온 거거든요? 야 임나라 너 이거 보고 있으면 나의 이 수고스러운 거 고생과 노력을 예뻐해 줘야 돼. 어? 알았지? 자 그럼 라라 오기 전에 제가 화장대를 아주 멋있게 조립을 딱 해가지고 라라 왔을 때 딱 예쁨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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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다! 사랑받는 소리 들린다! 라라가 저한테 여태까지 준 선물에 비하면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라는 거 부끄러워. 여러분 이런 포장은 어떻게 뜯어야 되냐면은 화끈하게 뜯어야 돼. 당장 라라! 오! 와! 아 진짜 라라는 너무 좋겠다. 왜냐면 저 같은 남자친구 있으니까요. 근데 기쁘다 이거. 저도 좋아할 생각하니까. 짜잔!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이제 라라가 오기 전까지 세팅을 해놓고 예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알려줬는데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거를 찢어진 상태 내가 버릴 거야. 씨.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그냥 대충 막 쑤셔놓는 걸로 보이시죠?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알면은 자주 쓰는 건 어디에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자리 부족해서 못 놨던 것도 제가 다 세팅을 예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짜잔! 예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민뚜의 사랑.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이거 꾸미는데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인터넷에 여자 화장대 꾸미는 법 검색을 해서 비슷하게 꾸며봤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우 나를 칭찬해줘야 돼. 고생했어. 나라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도 했지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어? 어? 온 것 같은데? 누구야? 나라 왔어! 예쁘니? 잠깐만 잠깐만 짜잔! 짜잔! 뭐야? 짜잔! 왜 울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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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선물! 왜? 고마워. 고마워? 나 예쁘지? 오늘 어떻게 힘들었던 거지? 힘들었어? 힘들어서 내가 딱 보니까 힘나. 아, 떨어졌다. 이거 봐봐. 헐, 귀여워. 나 이거 꾸미는데 3시간 걸렸어. 종이 여자가 했어? 야 무슨 이거 이렇게 어떻게 했어? 이거 종류별로 이렇게 어떻게 했어? 기분 좋다 근데 이거 내가 인터넷 보고 하나하나 다 한 거야. 역대급 감동이다. 진짜? 비싸서 못 샀어. 비싼 거 아닌데 그래도 허리 아프게 막 그렇게 서서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해야 편하게 이게 나는 선물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오 앞으로 안 한다? 안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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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엄청 좋아. 기분 좋지? 진짜 최고야. 그럼 뭐 춤이라도 춰? 근데 의자는 어딨어? 아니 의자가 의자 없어. 나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나 인터넷에서 봤을 때 의자가 있는 거야. 하면 딸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오픈형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도 앉아서 하자. 나 없을 때는 나 없을 때? 어. 나 불러. 나 항상 있어. 너무 고마워. 아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면 이만큼 행복해.